and time will tell whether we have reached 2% inflation on a sustainable basis.좀 우여곡절은 있을 거다. 예.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조금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경기 확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040년 정도면 한 10,000포인트는 갈 것 같거든요. 20년 뭐 멀다면 멀지만 또 금방 오잖아요. 금방죠. 성장주, 주도주의 사이클은 제가 볼 때는 3년을 평균적으로 넘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정말 10년 놓고 우량주를 투자하자 맞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좀 그걸 견디기 어려운 분들은 한 3년 주기 정도로 투자하시라. 네. 조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팟캐스트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TV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오랜만에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요즘 투자가 어떠십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요. 이제 한 해도 한 세 달 반쯤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죠. 벌써 작년 3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대폭락 장세에서 정말로 큰 용기를 내셨고요. 또 그 여러분들 그 큰 용기를 내시는데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던 몇몇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요.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분이고 여의도의 애널리스트 업계의 큰 형님 같은 역할을 지금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을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네. 4분기 그쵸? 앞두고 있네요. 예. 저는 그 이렇게 기억을 해보건데 저희가 2018년도 1월 달에 홍대에서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고도 그해 8월인가도 굉장히 크게 장이 빠졌던 걸 물론 그해 2월 달에도 이른바 얘기한 공포지수가 급등하면서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위기 때마다 나오셔서 굉장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작년 4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시황관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주식 사는 걸 용기를 낼 때다. 그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해 주셔서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 외에 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로 뭐 거의 두 배가 올랐으니까요. 네. 그 이후로는 아마 다시 좀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내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방송에도 한두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3,200포인트 간에 있는 우리 증시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우여곡절은 있을 거다. 예.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조금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경기 확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지수가 이렇게 뭐 3,000 이상으로 달려갈 걸로는 생각을 못했는데 미처 조금 이제 그동안 리뷰를 해보니까 이번 경기 확장은 이제 내년 2022년이죠. 네. 2022년 넘어서 2023년까지는 어쨌든 확장 기간이다. 그래서 한편 돈은 뭐 조금 줄고는 있어요. 네. 소위 유동성은 탄력이 줄고는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준다기보다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 효과가 당장 주식시장을 뭐 조금 짓누를 정도로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동안 지원해왔던 그런 유동성의 힘보다는 조금 딸리는 양상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돈이 없어서
금리가 높아서 네. 주식을 못 사는 그런 지경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확장기와 조금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이 두 가지 기제가 만나서 주식시장은 그런대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은 조금 축적해 놓은 것 같다라는 거죠. 주식시장 뭐 가장 중요한 게 경기에 네. 대한 전망과 네. 현재 유동성.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네. 펀더멘탈과 수급을 좌우하는 네. 거니까요. 뭐 나머지 뭐 이것저것 뭐 약간 소음거리, 노이즈, 이벤트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뭐 다 무시하고 굵직한 말씀하셨던 두 기제가 이제 주식시장, 위험자산 시장을 바로 짓누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 조금 경기 확장의 기간이 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조금 아주 길지는 않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4년 테이퍼링 시기랑 좀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때는 2014년에 테이퍼링하고 경기가 2020년 코로나19 직전까지 확장됐지 않습니까? 예. 무려 뭐 한 7-8년, 7년 정도 이렇게 확장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혹시 잘못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수정을 해나가야 될 예. 일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과 기업의 어닝 사이클이 만약에 같이 간다라는 가정을 뭐 상정한다면 네. 그렇게 본다면 조금 주가가 미래 이익을 이제 앞당겨서 그렇죠. 예, 주가가 올라가야만 되는 건데 요즘은 조금 경향성으로 보면 미래 이익을 조금 더 긴 기간을 네. 당기는 것 같더군요. 네. 보니까. 처음에 6개월 당기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12개월 당기다가 이제 예. 이게 주가가 높아지니까 예. 이 주가를 정당화하거나 주가가 네. 좀 더 올라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네. 더 말씀하셨듯이 미래 이익을 더 당겨와야 되는데 가령 뭐 코스피 영업이익만 해도 내년 전망이 250조 정도를 전망하는데 네. 원래 뭐 작년에는 225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년에 대한 전망, 야 뭐 지금 벌써 내년 전망하냐라고 하지만 주가는 사실은 내년 그렇죠. 이익을 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도 올 연초만 해도 작년 대비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한 12%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 7% 정도의 밖에는 증가 안 하는 걸로 예. 원래는 한 10% 이상 내년이 2022가 예. 2021 대비 1년 대비 올해 대비 그러니까 뭐 약간의 전망의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각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추진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경기 사이클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제 생각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으나 주가가 좀 추진력을 강하게 이제 등에 업고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크게 오버슈팅 할 수 있는 뭔가 그 펀더멘탈 요인은 네. 조금 연초에 비해서 혹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고 있다. 좀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 그 말씀은 이제 전반적으로 2020년 3월을 저점으로 해서 3,300포인트 살짝 넘어갔던 네. 그 시세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단기 피크는 좀 치고 어느 정도의 소프트랜딩을 할 것이냐 네. 이걸 봐야 될 때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네. 그 뭐 데이터를 만지고 분석하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네.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뭐 좀 경기라든지 어닝 사이클을 좀 더 강하게 보지 않는 한. 네. 그런데 주가라는 게 꼭 펀더멘탈만 1대1로 대입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주가의 가장 큰 요인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 좀 의아해하시겠지만 버블 요소잖아요. 거품 요소가 항상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오버프라이싱 되는 게 그것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생리지 않습니까? 예. 특히 돈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혹은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계속 비둘기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주면 시장은 좀 지원군 그런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더 비싼 펀더멘탈이 나타내는 수준보다 허용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버블이죠. 네, 네. 그래서 네. 뭐 버블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300 이상 가고 뭐 3,600 혹은 그 이상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버블스러운 장면일 거다. 그리고 버블이라는 것은 뭐 조금 유지하기가 어려운 펀더멘탈이니까 뭐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경기를 좀 미스리딩, 잘못 읽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드리는 그 경기의 사이클보다는 훨씬 강건하고 굉장히 좀 가파른 경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네. 시장은 뭐 제 예상대로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스트롱할 겁니다. 네. 이런 다만 이제 네. 예, 경기라는 펀더멘탈적인 요소와 연준의 통화정책 이른바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그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버블의 요소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버블이 뭐 없으리란 법은 없으나 네. 버블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정상화 혹은 호경기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주가 상승기의 마음가짐으로는 조금 다르죠. 불편한 네. 상승세가 네. 있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 우리가 다 향유할 수 있을까? 만약에 버블기에 우리는 그 버블에서 나오려는 그 용기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버블이 네. 있다선 치더라도.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럽니다. 이게 저도 네. 조금 지금보다 좀 어릴 때는 젊었을 네. 때는 주식시장은 일단 롱이야. 그 약세장을 의식해서 너무 일찍 시장에서 탈출하면 강세장의 기회비용을 다 날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라는 쪽으로 네. 항상 마인드가 세팅돼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네. 좀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게 좀 경이라고 약이 네.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보니까 좀 리스크 요인들이 더 많이 보여요.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조금 시청자분들이 좀, 아, 이 친구는 좀, 저 양반은 좀 항상 걱정거리가 많은 분이구나. 위험 요인을 많이 얘기하는 분이구나. 네, 그렇게 조금 걸러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뭐, 그, 걸러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죠. 왜냐면 회사나 집안에도 다 걱정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추진하는 사람들이 또 실수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너무 이제 과하게 의존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네. 사람의 마음은 그렇죠. 상승에 의존하고 싶은 네. 생각이 본능입니다. 훨씬 더 본능적으로 크죠. 그래서 박사님도 뭐 의견을 갖고 계시고 다만 이제 아마 이 업계가 다 알듯이 우리 박사님이 굉장히 오픈마인드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경기라는 펀더멘탈적인 요소와 연준의 통화정책, 즉 수급을 좌우하는 유동성이라는 녀석을 과연 박사님이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갈 건지 또 시장에서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그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오늘은 일종의 역할극으로서 네. 제가 부분적으로 박사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오늘은 제가 그 반대쪽 의견을 가지고 좀 점검을 해보고 네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우리가 토론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박사님 말씀이 다 맞았네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좀 고치고 방송에서도 좀 그런 말씀을 좀 더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 가능성이 많지 않겠지만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 얘기를 네. 빗대어서 한 김프로의 얘기도 일리가 있네요. 제가 변절해서 회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역할을 나누어서 한번 제가 질문도 드리고 또 시장에서 제기된 일단의 의견도 개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라는 측면에서 이번 경기의 저점과 고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요? 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된 예. 실질적으로 시작된 작년 3월, 예, 2, 3월, 뭐 내지는 예. 뭐 4월 정도로 예. 볼 수도 있고요. 전미경제협회가 아마 4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기 확장의 이제 1단락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좀 너무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라서 네. 저는 단순하게 미국 고용이 일단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시기까지가 네. 이제 본질적인 경기 확장 기 네. 국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한 3% 네. 4% 때까지? 뭐 3% 3.5에서 한 4.0 사이. 네, 그러면 뭐 완전 고용 3%대 실업률을 달성하면 네. 그때부터는 경기가 빠질 거냐? 예. 그건 아니죠. 보통은 이제 경기가 호황 국면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소위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그로스 모멘텀 기울기는 안 나오지만 네. 확장이 계속 호황이 지속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결국 보통 때는 일반적인 경기 순환에서는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과잉 투자라든지 네. 내지는 자산 시장의 버블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이제 조금 그 원인이 돼서 경기가 하강하지 않습니까? 또 하강하면서 이런 자산 시장의 거품이 경기 하강을 더 짓누르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호황 유지 국면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일단 4% 실업률을 밑으로 깨는 시점은 내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연준이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혹은 바이든 정부가 재정정책 뭐 한 10년간 하는 건 뭐 정해진 스케줄입니다만은 네. 반대쪽 의견들이 과연 통화재정정책을 이렇게 풀어야 되냐 그런 당위성, 정당성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좀 훼손이 일어나는 네. 명분이 약해지는 시기가 내년 4분기 정도, 뭐 늦어도 후년 2023년 네. 1분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통상 경기 확장 호황기 유지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더 가니까. 그럼 내후년 상반기까지? 네, 2023년 뭐 가을 정도까지는 경기가 살아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실업률이라는 게 워낙 이제 뭐 기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봐야 네.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의 증가 뭐 지난 8월에 고용의 증가도 굉장히 쇼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24만 5천 명. 네. 뭐 통상 한 7, 80만 명 뭐 예상을 했던 맞습니다. 거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은 예, 임금의 상승률이라든지 혹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다시 미국 경제의 호황의 어떤 조건 그러니까 경기의 어떤 팽창기의 조건으로서의 완전 고용 즉 3.5에서 4%대를 다시 구가할 수 있을까 이런 구조적인 그 의문도 좀 든단 말이죠. 실제로 비대면 사회가 급격히 촉진되면서 단위당 그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에 대한 코스트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확보한 기업이나 예를 들면 일터에서 그들을 수용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네. 기계나 로봇 뭐 다른 사람을 대체할 무언가를 채용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을 코로나 팬데믹 1년 반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 네. 한다면 과연 예전에 어떤 완전 고용이라는 조건을 과연 연준이 달성은 할 수 있을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기의 정점을 우리가 상정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그 임금 상승을 심각하게 예. 유발하지 않는, 예. 뭐, 영어로 나이루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균형 실업률이 예. 조금 높아질 가능성.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고용구조라는 게 어쨌든 좀 가장 정직한 경제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서서히 변하긴 하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뭐 조금 더 가속적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용 지표는 추세성이 가장 뚜렷한 경제 지표다. 네. 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민간 고용 일자리 창출에서도 쇼크가 나왔는데 뭐 실업률은 사실은 5.4에서 5.2%로 이제 0.2% 줄고 사실은 양적인 실업률은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않았지만 뭐 질적인 부분은 또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7월 뭐 전전달 경제 지표도 한 14만 명이 오히려 좀 그 수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향 수정되고 이런 쪽으로 고용 지표 자체는 한 달 한 달은 조금 들쭉날쭉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조금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같이 본다면 아마도 미국의 고용 추세가 말씀하셨던 이러한 그 산업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뭐 약간 준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9%, 3.8% 정도는 아마 내년 연말 정도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뭐 이번에도 약간 힌트가 나왔지만 8월 고용 지표에서도 뭐 영구 실업자가 44만 7천 명 줄었거든요. 이게 뭐 사상 최고 줄은 겁니다. 그리고 뭐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거의 반년 놀고 있는 사람. 거의 구직 포기자들이죠. 네. 그 사람들도 24만 명 줄었습니다. 지난달에. 네. 8월 고용 지표에서. 네, 이렇듯 질적인 측면은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현재 실업률은 약간 가짜 실업률이거든요. 가짜라기보다는 왜곡되어 있는 실업률. 그 얘기는 이제 실업 상태나 고용 상태나 별반 차이가 없는. 네. 네. 그래서 자의적으로 실업 상태를 선택한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못 갖는 사람이 아닌 이런 게 섞여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바이든 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원 금이 기존의 실업수당보다 더 많은 어떤 금액을 그 가계에 지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를 지금 안 찾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9월부터는 실업수당이 이제 끊기니까 추가적인 그렇죠. 실업수당은 네. 기존의 실업수당은 유지되지만 하면 뭐 일을 하러 나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재정정책 새 회계연도부터는 또 집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변수지만 변수지만 어느 정도 통제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서서히 서비스업 일자리도 어쨌든 올해를 지나면서 내년부터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2,300만 명 정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4월 달, 5월 달까지 준 미국의 일자리 수거든요. 2,270만 개가. 근데 지금 1,700만 개가 이미 복구됐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한 5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이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500만 개 나누기 24개월 하면 한 월 20만 개만 창출되면 산술적으로는 거의 한 2년 정도면 코로나19 이전에 일자리 수에 부합되는 3% 중반의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3만 개가 쇼크라고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20만 개 정도만 다달이 나와도 내년 말에 준 완전 고용에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그 기간의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더 감안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년 말 정도를 고용이란 측면 그러니까 그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중에 사실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고 고용의 목표는 완전 고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기의 어떤 정점, 호황의 어떤 정점을 내년 말부터 한 6개월 정도를 본다면 그러면 주시장으로 다시 화제를 옮겨오면 주시장의 피크아웃을 너무 빨리 예단하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고요. 그러면 3,300포인트를 넘어간 게 이제 뭐 불과 2, 3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대체로 다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그러면 왜 벌써 주식시장의 피크아웃, 고점 논란을 우리가 먼저 땡겨와야 될까?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이거를 즐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저도 뭐 조금 성급하게 주가 고점론도 조금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모두의 우여곡절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조금 경기의 자체의 탄력이 네.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가을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경기 자체에서 끌어다 쓸 엔진이 좀 약해진다. 미리. 네. 예. 그래서 주가가 뭐 그 이후에 혹은 경기가 조금 우리 생각보다는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네. 2023년이나 2024년 이익을 앞당겨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앞당겨놨으니까 그 사이에 조금 시간적인 어떤 좀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열차가 달리다가 조금 서서히 달려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인 거죠. 그래서 서서히 달리다 보면 네. 실망감이 커지고 그 다음에 혹은 뭐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혹은 금리가 뜰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시장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바뀌면 시장은 뭐 좀 쉽게 어떤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승의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조금 하락에 어떤 민감한 하락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쉽게 네. 이렇게 프레저한 그런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필요로 한다. 라는 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연준의 통화정책과 유동성의 변화가 그런 염려되는 구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의 길이를 조금 연장시키고 네. 그거를 좀 더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신흥국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국 시장에 주는 영향과는 또 사뭇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우리 경제지표 중에 많은 경제지표를 보십니다만 저도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경제지표 중에 우리 주가와의 상관계수상 가장 도드라진 게 한국의 월별 수출 증감률 이걸 이제 맞습니다. 꼽지 않습니까? 네. 아마 박사님께서도 몇 번 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8월 기준으로도 우리가 30% 중반을 쳤습니다. 그리고 7월에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았더니 다시 올라왔고 네. 물론 이제 계절적인 뭐 특수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아이템들의 수출 아이템들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걸 한 달, 두 달 가지고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는 떨어질 게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이른바 역기저 효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절대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내는 한국의 수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고용,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기의 어떤 확장세는 조금 더 봐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세계 교육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조금 뭐 좀 염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좀 불균형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신흥국이 조금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백신도 그렇고 접종률이 낮고 그리고 산업 구조도 지금의 글로벌 어떤 설비 투자나 예. 고용, 소비 이런 3대 축의 경제 지표를 이끄는 게 좀 서비스, IT, 그다음에 전자 상거래, 플랫폼 이런 쪽 또 거기에 따른 빅데이터 투자, 거기에 따른 뭐 반도체 수혜도 있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인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반적인 신흥국들의 네. 산업 구조는
조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더 차별화를 보이고 있고요. 선진국 대비 좀 더 안 좋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교육이 미국 경제가 좀 계속 일자리가 계속 뭐 큰 걸음으로 증가하고 개선될 때는 이런 그로스 모멘텀을 받아 먹을 수 있는데 벌써 뭐 4%대 중반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 5.2% 실업률이니까요. 뭐 한 4%대 초중반 실업률에 도달하면 뭐 미국 실업률이 그 정도 도달한다는 얘기는 유럽도 뭐 비슷하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되어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좀 뒀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어떤 기울기가 개선의 기울기가 좀 느리다 보면 주가는 사실 개선되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기대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실제치가 서프라이즈하냐 아니면 뭐 실망을 주느냐 이 부분이 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각 글로벌 뭐 MSCI 월드 인덱스도 그렇습니다만 PER이 거의 더블 이제 한 두 배 정도 증가한 셈이 됐기 때문에 이 높은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네. 에너지가 뭐 호재가 약간 빈곤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점점 경기가 확장 국면에 더 들어갈수록 특히 세계 경기를 주도하는 선진국 또 선진국형 산업구조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기에 힘든 그런 네. 성숙 국면에 들어갈수록 좀 전체적인 시장은 주식시장은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 상승 종목이 준다든지 악재에 민감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부터 좀 전개될 거고 그게 2022년의 주식시장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수출이라는 측면에서요. 네. 물론 이제 2020년도에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걸 감안해서 상승률을 봐야 되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별 사상 최대치가 나온다라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 수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이게 한 해 두 해 만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네. 지역의 균형적인 확장세가 도드라진단 말이죠. 한때 뭐 중국의 개방기에 중국 일변도의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의 호황기에 뭐 우리의 산업재 쪽에 어떤 집중도 이런 것들마저도 조금씩 더 이완돼 가고 네.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기대를 하게 하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연간 벌써 한 1년 반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모를 정도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이 사상 최대를 치는 거는 아마 전 세계 교역량의 증가, 전 세계의 어떤 그 경기의 회복을 반영한 바도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조금씩 차별적으로 좋아진 결과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경쟁 관계에서 대체로 많은 경우에 셧다운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라인이 스톱되는. 네. 지금도 동남아 일부에서 지금 그게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0명이었을 때나 2,000명이었을 때나 코로나로 인해서 조업이 중단되고 있는 네. 뉴스를 우리가 들은 바가 없죠. 산업활동과 수출은 뭐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없죠. 예. 수출 관계라는 건 사실은 장기 거래선의 확보와 이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연 우리 기업들의 어떤 장기 수출 거래선은 계속해서 건실하게 증가했는데 만약에 그게 다른 나라의 어떤 생산의 회복이 있으면 바로 다시 역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산업의 덩치가 커지면서 그 산업 안에서의 한국 제조업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처음부터 좀 크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교역량마저도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 특별히 신흥국의 어떤 생산의 차지 그게 이제 이른바 병목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상 최대 대치를 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없어지고 코로나가 대체로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면이 되면 이 절대 금액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율에 평상시대로 수출 증가율의 저감이 경기의 피크아웃 혹은 선반영되는 주가의 피크아웃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조금 다른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의외의 연장 예. 혹은 히스토리컬 레코드가 계속되어지는 상황의 연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죠. 한국 산업의 포트폴리오, 또 경쟁력, 예. 기업들의 거래선 뭐 이런 부분들이 놀랍게 지금 향상되고 그렇죠. 왔고 그것이 이제 숫자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거를 뭐 일부는 뭐 거의 다 인정합니다만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의 구조가 좀 어쨌든 뭐 혁신 성장 또 차별화 성장 예. K자형 회복 양극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잘 포지셔닝해서 예. 우리나라의 수출 먹거리를 계속 잘 찾아갈 수 있다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다시 주식시장 연과 연결해서 보자면 예. 이번 경기 사이클이 코로나19라는 약간 큰 사건 허리케인과 같은 세계적인 어떤 재앙 이거를 극복하고 V자 형태로 급격하게 회복해서 올라올 때까지 지금 주식시장은 그 이후에 V자형 형태 이후에 좀 한국 수출의 어떤 호황, 그걸 반영한 순항, 뭐 세계 교역의 증가, 또 장기적인 경기 회복의 사이클 네. 이런 것들을 적지 않게 선반영 프라이싱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좀 주가의 논점에서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신 거는. 좀 이러한 한국 경제의 어떤 그 경쟁력, 세계 경제 안에서의 위치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설득력 있게 한국 경제가 어필해 나갈 것이다. 또 그것이 주가 주식 시장의 어떤 강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가격으로 반영해 줄 거다. 기업 실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인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가가 좀 미리 앞당겨 상당히 뭐 다는 아니지만 뭐 7, 80% 정도 이제 앞당겨 반영했는데 네. 점점 이제 경기가 머추어 국면으로 갈수록 조금 좀 보여줄 게 없다.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요인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주가를 조금 더 높이 더 높게 쏘아 올릴 수 있는 추진력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뭐 미국은 증세, 한국 기업은 또 원가 상승, 뭐 금리를 비롯해서 각종 생산 요소의 가격의 상승을 이제 이겨내고 네. 부가가치를 계속 그 창출해야 되는 그런 마진율의 위협 국면에 이제 Q도 늘어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마진율의 압착에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년을 맞이해야 된다,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국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선진국형으로 리레이팅 되려면 좀 뭐 미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자국의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아주 시장 지배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소위 퀄리티가 좋은 네. 안정 성장주 그룹들이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거든요. 솔직히 굉장히 적죠. 대부분 뭐 시클리컬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B2B고 그리고 환율 또 원가 요인 세계 공급 어쨌든 수급 요인, 어떤 경기 순환 요인의 반도체마저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섹터가 많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PER, 멀티플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기가 좀 어려운 아직까지는. 근데 네. 그 PER 말씀을 하셔서 네. 예를 들면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대체로 뭐 10배에서 11배 내년 추정치로 하면 한 10배 어간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 경기 회복기 뭐 상승 뭐 경기 하강기 뭐 이걸 통틀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쪽에 같은 피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경쟁사 예를 들면 TSMC 같은 것도 네. 물론 이제 뭐 하는 일 자체가 포트폴리오도 다르고 주력 산업도 다르기 때문에 견주어서 보기 어려운 면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상승의 어떤 여력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익 개선의 추이와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아직도 열어놓을 수 있을 거 아닌가. 네, 전 장기적으로는 네. 열어놉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는 열어놓은 거고 지금 뭐 약간 토론을 하는 주제는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밸류에이션 네. 또 한국의 펀더멘탈 대비한 주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논점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했는데 뭐 저도 장기적으로는 인정하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블루칩들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뭐 피어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한국 경제 한국 주식 시장이 조금 선진국형 주식 시장으로 가기 위한 네. 지금 단계에 있고 과정 중에 있다. 이거를 뭐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리레이팅이 되거나 삼성전자 퍼가 뭐 갑자기 50%가 뜨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상식적으로 이러기는 좀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네.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어떤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당겨 쓸 수 있는 경제 펀더멘탈은 좀 빈약해지고 그리고 주가는 적지 않게 비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통화긴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압력에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로 부담을 갖고 움직일까라는 네. 이제 퀘스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죠. 미국 경기와 뭐 한국의 뭐 수출을 비롯한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한 주가에 대한 판단이랄까요? 이걸 좀 해봤고 다음 논점을 좀 옮겨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그리고 이제 사실 유동성을 조이는 형태의 정책들을 우리가 예고하고 있는 국면이기 네, 네. 때문에 아마 어쩌면 중단기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는 바로 이 통화 정책을 네. 위시한 증시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금융 정책들이 더 민감한 때 권역에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 또 어느 강도로 할 거냐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걸 누가 알겠으며 또 이 변이 바이러스를 사실 굉장히 솔직한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제롬 파월 의장도 변이 바이러스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케어풀리 보겠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마지막 맞습니다. 버전이었으니까 그가 케어풀리 보는데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케어풀리 봐야죠. 네, 네. 우리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케어풀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전망보다는 과연 주식시장은 그런 연준의 예상되는 통화정책을 또 이 테이퍼링이라는 녀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하락 압력으로 느끼게 할는지 반영하게 될는지 아니면 의외의 다른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체로 이런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마는 그날 올랐습니다만은 사실은 고용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고용 얘기라는 게 사실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면 고용 쇼크야 그럼 테이퍼링 연기되겠네 이런 게 거의
그 네. 등식화되어 있는 네. 상태에서 네.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네. 않더라고요. 네. 하락도 상승도 하물며 미국 국채 10년물 장기금리는 오히려 조금 뜨는 모습까지 네.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이 이제 주시장의 재료로서 끝. 더 이상 적어도 다우지수나 나스닥에 영향 크게 없을 거야. 이런 논점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뭐 테이퍼링은 일단 시장의 큰 악재 호재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작년 말부터 물론 작년 말에는 테이퍼링이 굉장히 멀리 있을 거라고 이제 연준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는데 예. 아무튼 현재 팩터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소화해 왔다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번 뭐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테이퍼링의 종료와 테이퍼링과 네. 금리 인상을 등식화하지 않겠다. 기계적으로 네. 연관짓지 않겠다. 그리고 더 엄격한 잣대로 금리 인상은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죠. 결국 지금 시장은 첫 금리 인상의 단추를 언제 이제 채울 거냐, 네. 시작할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보다는. 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연준의 어떤 맨데이트를 보면, 원래는 이제 테이퍼링을 포함한 통화 긴축의 조건으로 내세운 게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완전 고용, 2%의 근원 물가, 그 다음에 2%의 물가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네. 것, 뭐 이 세 가지인데, 완전 고용은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뭐 8월 고용 지표가 약간 뭐 소위 삑사리가 났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고요. 아마 조금 뭐 들쭉날쭉 하겠지만. 이 변동성 이제, 안에서 네. 충분히 소화, 네. 이해할 수 있는 권역이다. 네. 그리고 이제. 계절 조정도 네. 있고. 그래서 조금 네. 좀 순항할 것이다. 또 이 의견은 사실은 뭐 6월 FOMC 의사록이나 7월 FOMC 의사록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고용에 대해서 퀘스천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여건이 성숙됐다. 그렇죠.라고 이제 하물며 제롬 파월도 자기도 연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네. 입장이었다라고 네. 과거형으로 네. 계속 얘기했죠. 실토라고 해야 되나 네.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도 뭐 그쪽 편이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화 정책과 저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별개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은 같은 거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조건은 다만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먼저 줄이고 나서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다음 이제 다음 스텝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지 금리 인상을 먼저 하고 테이퍼링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애당초 뭐 FOMC 회의록에서도 누차 얘기했듯이 이 세 가지 요건이 6월 FOMC에서는 조금 긴가민가했고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갖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6월 FOMC인가요? 그때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은 의원들이 네. 인플레이션의 상방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약간 위험 요인으로 인정한 거죠. 네. 18분 중에 13명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의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연설에서 파월이
물가를 케어풀리 또 관찰하겠다라는 것을 한 대여섯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가가 우선이냐 고용이 우선이냐 지금 논란이 많은데 고용은 일종의 저는 뭐 상수로 좀 보고 싶은 거고요. 물가는 이미 충족됐고 그리고 연준 그 제롬 파월이 계속 주장해왔던 일시적인 그런 것은 저는 조금 빗나가고 있다. 뭐 감히 제롬 파월 그리고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안 쓰인 지가 한 두 달 된 것 같군요. 좀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조금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물가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컨빅션을 가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FOMC에서 많은 의원들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상당을 좀 열어놓은 걸 봐서 이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조금 저는 유추한 거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6월부터 8월까지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 뭐 다음 주에 뭐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도 나오는데 네. 좀 분명히 높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컨센서스보다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복합적인 요인들 네. 때문에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테이퍼링을 끝나는 시점과 금리 첫 금리 인상 시점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 그 인터벌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예. 테이퍼링을 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테이퍼링 자체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마 금리 인상도 테이퍼링 종료와 더불어서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네.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박사님과 같은 생각인 게 참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 혹은 그 지 그리고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그 권위가 네. 대단하구나. 그건 뭐 불본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장난이잖아요. 네. 테이퍼링과 테이퍼링의 개시와 금리 인상은 전혀 다른 트랙입니다. 네. 물론 전보다 인터벌을 좀 늘리겠습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다른 그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시장은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참 대단한 거다. 그 권위라는 권위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권위다. 그리고 스킬풀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정책을 하는 우리 국내 어떤 그 어떤 그 정책 담당자가 그런 언급을 했다면 그런 류의 언급을 했다면 그 언론에서 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쨌든 시장은 그것에 환호하는 실질적인 리얼한 투자 행위로서 그걸 신뢰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시장은 연준을 신뢰하는구나.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면 실력에서 나오는구나. 아, 연준이 실력 있는 운전자의 역할을 적어도 2020년 3월 이후에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벤트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앞으로 시장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면서까지 무언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을 함께 갖고 있다면 그 또한 주시장의 참가자로서 왜 이렇게 불안해야 되지? 연준이 바라는 게 버블을 만들지 않는 거지. 지금 회복된 경제 상징물로서의 주가를 치는 건 아닐 텐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집값의 상승이라 이런 불안 요인이 있지만 네. 연준이 앞으로 잘 세련되게 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네.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식시장을 숏마인드로 연준에서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걸 미리 걱정을 당겨서 숏마인드로 대응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맞습니다. 예. 뭐 시장 순응자 내지는 뭐 어쨌든 시류에 그렇게 거스르지 않고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 스탠스라면 네. 굳이 앞서갈 필요가 없죠. 예단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기억 예. 속으로는 미숙한 운전자가 준 시장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텐트럼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로 해서 각인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어떤 트랙으로 미리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이맘때쯤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스케줄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건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조절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본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총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삐딱하게 보면 네. 좀 시장은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뭐 연준이 할 거 다 하면서 예. 결국 시장을 허깅하고 다듬어주고 예. 이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예. 만약에 금리 인상도 그런 식으로 네. 결국 금리 인상이 우리의 컨센서스보다는 예상보다는 앞당겨진다고 가정했을 때 네. 연준이 할 거 다 하면서 예. 금리 인상 할 거 다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치면 주면 시장은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난 12월 작년 12월 FOMC부터 지금까지의 의사록을 이렇게 꼼꼼히 보면 연준이 뭐 두 달이 멀다 하고 말을 바꿔왔어요. 가령 뭐 작년 말에는 거품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했다가 네. 올해 4월 FOMC나 아니면 기자회견에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있을 때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 파월 의장이 2월 달인가는 연준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앞으로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잘라 말았는데 불과 4월 FOMC 끝나고 기자회견인가에서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 약간의 업빛 플러스 있다. 약간의 거품기가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가 자산시장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냐, 자산시장의 거품을, 과열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라는 질문에, 작년 1월인가 2월에는, 타이트하지 않다. 그 관계성. 관계가. 네. 관계성이 기억이 납니다. 타이트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4월 말에는, 자산시장에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을 바꿔왔습니다. 연초만 해도 테이퍼링은 아주 먼 얘기로 얘기했지만 6월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많은 분들이 돌아섰고요. 7월에서는 완벽하게 돌아섰죠. 본인을 포함해서? 네. 그리고 8월에는 그것을 발표했고요. 이렇듯 연준은 불과 한 6, 7개월 만에 말 바꾸기 선수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기술적이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건 인정. 하지만 연준은 할 일을 한다. 뭐 어찌 보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할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연준에 좀 칭얼댄다고 그럴까요? 친절한 중앙은행을 계속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고 네. 있지만 네. 연준은 실제로는 온화한 표정 속에 자기 스케줄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괴리가 좀 커지면 단순히 괴리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 변수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어떠한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튀어나오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준이 뭐 그 타고난 비둘기라서 아 무슨 테이퍼링이야 네. 계속 이런 성장과 이런 주가의 상승, 자산 가격의 버블을 원하지도 않겠지만 네. 반대로 타고난 매팔에서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주가야? 이게 말이 되는 자산 가격이야? 이거 빨리 정상화해야 돼? 이러지도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지표로 나타나는 무언가의 참고점을 보아가면서 네, 하게 될 거고. 파인트닝 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보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를 보겠죠. 맞습니다. 물가에 대한 시각은 사실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첨예하게 네, 대립되는 구조에서도 이쪽이 약간 목소리를 높인가 하면 또 좀 수그러지는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뭐 래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연준은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네, 좀 과격하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단히 강하게 응수를 했던 자넷 옐런, 무슨 얘기냐, 일시적이다, 이런 데 네, 대해서 그냥 제롬 파월과 거의 합창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 톤다운하는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굉장히 그 안에서도 미국의 어떤 네, 예, 미국의 어떤 경제를 책임지는 리더십들 내에서도 굉장히 그 첨예한 신경전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화롭게 그 논의 구조를 갖고 가는 걸 보면서 일견으로는 참 부럽다라는 네, 생각도 저도 좀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연하고 부럽고 예, 유연하면서도 네,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그래서 박사님께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경한 그 숫자가 나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죠. 네. 사실은 완전 고용을 구가했던 그 2019년, 18년도에도 연준의 타켓은 2%였습니다. 네. 그게 뭐 3%를 2%로 타켓팅하는 게 아니라 1%를 2%로 타켓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 그리고 펜트업 디맨드라든지 뭐 병목현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물가가요, 네,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빨리 무엇을 하고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무엇을 해야 될 정도의 결심을 할 정도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네, 조금 뭐 급격한 의사결정은 아니지만 네, 이미 금 통화 긴축의 정당성을 부여할 정도로 다수의 의원들이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은 기준점을 넘었다라는 시각의 상황에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 그 하반기에서 이제 델타라는 놈이 이제 지금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어수선하게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나가면 오히려 2022년에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고용 회복과 물가 상승, 그리고 기존에 올랐던 뭐 원자재 가격에 또 헤드라인 물가 전이, 그리고 뭐 개인 소비 지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집세,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전방위적으로 물가를 압박할 거다. 그리고 그거는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2016년부터 2016년에 12월에 그때 연준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17년 가을부터는 양적 긴축, 만기 도래하는 국채를 안 사줬거든요. 기계적으로 100억 달러씩, 그 다음 분기에는 200억 달러 안 사주고 네, 그렇게 해서 2019년까지 진행됐습니다. 양적 긴축이. 양적 완화의 반대쪽이었던 네, 적극적인 통화 긴축이. 그런데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 통화 긴축의 하이라이트 기간에 물가가 적지 않게 올랐거든요. 네. 적지 않게 올랐으니까 또 긴축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때 주가가 빠졌냐. 뭐 아시겠지만 뭐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물가가 상승할 쪽으로 사람들이 바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큰 장을 쓰려면 예, 4,000포인트를 가는데 물가가 하락한다? 결국 연준의 어떤 자비로움에 의해서 간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솔직한 심정을 네네네, 표상하는 게 골디락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동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적극적인 인플레이션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경기 확장에 네. 근거한 정말 진정성 있는 실적 장세. 저는 이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는 시장이 봐라. 지금 물가를 겁내하고 금리 인상을 겁내하고 통화 긴축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느냐. 그거는 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조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물가를 통해서 오히려 조금 한 번 더 시장이 검증을 거쳐야만 진정한 강세장으로서의 뭐 표검사라고 그럴까요? 열차를 타는 강세장의 열차를 타는 표검사를 개찰구를 한번 통과해야 그걸 이겨 나가면 2016년에서 19년 같은 양질의 실적 장세가 나올 거다. 지금은 그 부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모퉁이를 돌아서 어떤 경기가 나올지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솔직한 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물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어찌 보면 대공황 이후에 가장 강한 소비의 절벽.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경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소비할 수 없게끔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이제 회복되면서 정상화의 단계를 갔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이후에 일종의 어떤 비대면 소비, 펜트업 디맨드 또 공급 사이드의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버무러져서 나왔던 굉장히 어색한 물가 상승률이죠. 네. 예를 들면 5% 때 네. 이런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본 건데 그럼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박사님께서 상정하고 있는 내년 말이 경기의 정점이라면 자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은 또 다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네. 많겠죠. 네, 네. 만약에 그때도 5% 나온다면 거의 사실은 인플레이션이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미국 경제를 감안해서 네. 보면 그렇게 보니까 이건 뭐 주시장은 볼 것도 없는 상황이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거를 감안해 보면 다시 예전에 타겟팅하는 네. 2% 내외 혹은 그 아래가 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가의 상승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고 할 만한 건지 네. 우리가 통상 저물가가 구조적이다, 장기적이다, 이건 추세다. 네. 그걸 반영한 게 사실 어쩌면 미국 채금리의 장기 하락 아니겠습니까?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채권 시장의 간헐적인 반등은 있었지만 네. 추세로 보면 독일 국채의 마이너스까지 목도한 상황이죠. 그렇죠. 미국 그 물가 5% 물가를 보면서도 미국의 장기물의 대표 금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1% 조금 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게 구조적이고 어떤 게 장기 추세냐? 물가가 구조적으로 오르지 않는 게 장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반등 국면이 나오는 건데 과연 그 반등이 구조적인 거냐? 그리고 그 구조적인 반등이 아니 구조적인 추세 변화가 아닌 물가 상승이 과연 얼마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주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저는 뭐 물가 추이를 과거 경기 확장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네. 좀 구조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예. 이번 물가 상승이 네. 하지만 일시적은 아니다. 뭐 일시적이라는 어떤 뭐 타임스팬의 정의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기 확장기에 뭐 조금 노멀한 추세로 복귀하는 것은 내년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1년여 시간이 앞으로 네. 좀 물가가 고공해서 일반적인 미국 경제 혹은 글로벌 경제의 경기가 좋을 때 국면보다는 글로벌 팬데믹 이전 네 예, 이전에 비교했을 네, 때 두 번의 경기 확장기와 비교했을 때 뭐 2000년 2003년부터 혹은 2015년부터 네. 이런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가파른데
물론 이제 연준은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지금 10월 실질적으로 칼렌더가 10월을 가리키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이거는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저는 기울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하이퍼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기저효과로 뭐 기존에 좀 어색한 정말 말씀하셨던 높은 물가 수준 5.3%의 뭐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은 좀 낮아지겠지만 과거의 2%, 3%대보다는 조금 높은 뭐 3.5% 이상이라든지 4% 초반이라든지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뭐 한 2022년 내년 연간 이렇게 유지되고 좀 들쭉날쭉하겠지만 네. 잘 안 내려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코로나가 만든 부산물이다. 코로나로 가장 그 지금 물가 상승을 오히려 촉발했던 거는 대규모 전 세계 동반 통화 정책, 완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거든요. 이 두 개가 이 폴리시 믹스가 결국 총 수요를 끌어올린 거고요. 네. 인위적으로 이게 팬데믹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러운 경기 순환과 맞물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급격하게 줄이면 경제 충격을 주니까 서서히 줄이다 보니까 네. 이게 골든크로스 되는 시기까지 결국 정책적인 수요가 좀 줄고 네. 자연스러운 민간의 자율적인 경기 회복이 느는 이게 크로스 되는 게 2023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22년 내년은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올해의 물가와 금리를 그대로 그런대로 붙잡아뒀던 거는 서비스업 경기의 리오프닝의 지연, 그 다음에 고용 회복의 지연, 그리고 저축률의 상승,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빚을 갚고 저축을 많이 하는, 특히 글로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소비가 코로나로 어쨌든 뭐 올해 1년 전체로 조금 예년보다는 주춤했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축과 투자로 설명되는 글로벌 금리가 과잉 유동성을 형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왜곡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니까 정상화된다고 보면 그 내년도는 이래저래 비용 요인, 수요 요인, 그리고 일시적인 팬데믹으로 생긴 일시적 요인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 삼박자가 만나면서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낮아지지만 당연히 낮겠죠. 네, 당연히 낮아지지만 평상시보다는 네, 평상시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보통 제시하는 거기와 매칭되는 물가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 금리의 장기 추세 하락을 한 1, 20년 동안 이제 봐오면서 그 물가가 간헐적으로 반등을 했으나 물가 역시도 사실 각국 중앙, 웬만한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그 물가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 우리도 물가 관리 목표가 2%인데 물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저혈압에서 뭐 그렇죠. 정상적인 혈압으로 올리는 거죠. 그런데 팬데믹이 일시적인 물가의 급락과 상승을 부여한 해프닝적인 요소만 빼놓고 보면 네. 과연 글로벌 팬데믹을 경험한 지구촌의 인류들은 이 물가에 어떻게 적응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요. 소비를 편향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서비스 소비가 줄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물건을 살 때 되게 좀 관용적이 되더군요. 예를 들면 뭐 가족 구성원이 뭘 사달라고 할 때 가격의 단위를 좀 높인다든지 네. 어차피 소비해야 될 서비스 소비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거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는 제가 저의 핸드폰이나 저의 PC나 노트북을 통해서 소비하는 게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소비는 굉장히 보면 가격이
소비자에게 페이보럽을 하죠. 네. 완전 경쟁 상태에서 네. 사실 물가가 하락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공급자로서의 중국의 역할도 있고 또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소비의 소극성 이런 것과 더불어서 유통의 혁명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녀석 자체가 이 소비자 물가라는 측면에서의 하락을 강제하는 유통의 혁명을 굉장히 가속화시킨 거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그런 걸 경험하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원래 그런 걸 전혀 안 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그 물가의 하락을 만드는 여건은 훨씬 더 구조화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와 백화점의 매출 비중이 뭐 계속 지금 역방향으로 한쪽은 늘고 한쪽은 주는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속화됐다는 네, 거죠. 근데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거는 뭐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커머스 비중이 작년 올해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분명히 물가에도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서는 네.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예전보다는 물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 영향력, 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구성의 조합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지금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선진국일수록 공연이나 문화, 관람 이런 거에 대한 코스트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소득이 증가하고 또 소득이 조금 슬픈 얘기지만 양극화될수록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소비 패턴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네. 또 가격 전체적인 어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2022년의 어떤 물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미국 물가보다 구조적으로 1년 연간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네. 유지될 가능성이 네.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내년 하반기, 내년 말이 고점이라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선반영을 어느 정도 레벨에서 네. 하든지 했을 가능성이 네.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2022년 말까지의 주가의 궤적을 이렇게 그려보면 결코 이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네요. 펀더멘탈도 그렇고 네. 어떤 유동성 정책 또 유동성 정책을 촉발하는 유동성에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촉발하는 물가의 어떤 추이도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상한 것보다 뭐 조금 더 큰 악재가 나와야 시장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예상했던 정도의 호재만 나와도 그냥 중립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나와야 주가는 또 올라가게 되고 네. 뭐 이제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뭐 테일윈드를 받고 순항해 왔다면 지금은 맞바람을 뚫고 나가야 하는 근데 그 맞바람은 이제 좀 정말 진검승부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와 물가와 경기와 기업 실적이 좀 스트롱해져서 이제 뚫고 나가야만 되는 이제 이거를 어영부영 뚫고 나가기는 이제 조금 만만한 재료는 다 써먹은 연준의 자비만으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거는 시장이 굉장히 뭐 재료에 의외의 네.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지금 지난 1년보다는 확연히 줄어들 가능성 어쨌든 뭐 산탄총을 쏴서는 뭐 좀 타겟을 잘 못 맞추는 하나도 못 먹는 그런 장이 전개될 수도 있고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뭐 앞서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한국은 그래도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지만 MSCI 지수상 그래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잘 포지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리스크 오프 환경에서 주식을 팔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 시장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에서는 신흥국보다는 저는 경기 확장 후반기에 통화 긴축기라고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을 정의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좀 달러 강세 네. 그리고 신흥국보다는 선진국형 산업 구조 그런 산업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을 네. 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하고 굳이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으시려면 신흥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네. 조금 더 네. 비중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시군요. 네. 그리고 경기 확장기인 거를 감안하면 네. 어쨌든 소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재량 소비재, 고가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고 고가 가전 뭐 핸드폰이 네. 랩탑이 더 많이 팔리고 이러한 그 가격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조금 더 ASP가 높은 네. 어떤 제품을 시장에 내놔도 통한다는 얘기니까요. 네. 이런 경기 확장 후반기에는 이런 재량 소비재, 네. 그다음에 금리가 조금 어쨌거나 속도의 문제일 뿐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뭐 금융주, 네. 그리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전체적인 소비와 지금 세계적인 투자를 이끌어가는 섹터는 결국 테크 IT 산업이니까 IT 산업이 사실은 소비 IT의 설비 투자재로서의 IT가 아니고 좀 소비재로서의 IT 플랫폼. 반도체도 결국에는 뭐 이커머스가 증가하면 그렇죠. 뭐 데이터베이스를 서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IT는 이제 소비재다. 이런 측면에서 IT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게 수급상 우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뭐 이 자산시장으로의 그 개인의 유입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긴 네. 합니다만은 작년 3월 이후로 뭐 박사님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고 물론 이제 88, 89, 뭐 87 그 3조 호황기에 네. 개인의 무차별적인 주식 매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개인의 매수세하고는 조금 질적으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경험한 어떤 개인의 우량주 투자 또 장기 투자를 뭐 지속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원하면서 들어오는 이런 투자자들의 유입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이게 증시 화랑기에 네. 해프닝으로 네. 6개월, 1년 하다가 네. 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 또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박사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그 투자의 어떤 수급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역할 그리고 시장에서의 비중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저는 뭐 지난번 책 작업에서도 좋은 얘기를 쓰셨지만 김 이장님이 그 주식시장이 이제 조금 자산 배분의 개념 넣었다 뺐다 하는 개념에서 네. 좀 중요한 자산 배분의 대상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거는 그럴만 할 때가 됐고 네. 또 그래야만 된다. 그것은 저금리 시대에 조금 더 저희가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그 나라의 가장 한국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또 세계적으로 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보다 어느 자산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을까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네. 다른 데서 그 수익률을 구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명목 경제 성장률 정도 성장한다면 매해 조금 들쭉날쭉하지만 2040년 정도면 한 만 포인트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지금 한 3,000포인트, 좀 3,200에서 한 1만 포인트 가는데, 뭐 그렇게 한 20년 정도지만, 지금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뭐, 20년 뭐, 멀다 멀지만 좀 금방 오잖아요. 금방죠. 물론 이제 어느 종목을 사느냐는. 아, 금방이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주식시장은 그런 수급의 변환을 개인 투자들의 어떤 현명한 집단지성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금 ING 중이다,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 한 말씀만은 좀 네.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네. 그렇다면 장기 투자하는 게 맞냐? 제 생각에는 정말 삼성전자를 뭐 한 40년 투자해서 100배 낫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뭐 한두 해 어떤 주가의 변동성을 무시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럴 마음의 준비라든지 또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태도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저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좀 성장주, 주도주의 사이클은 제가 볼 때는 3년을 평균적으로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한 3년 정도, 한 2.5년 정도에서 3년 정도 상승하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서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시장에는 글로벌 C2C, 소비재, B2C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환율, 세계 경기, 또 단가, 뭐 여러 가지 원가 요인, 경쟁 요인들의 네. 굉장히 믹스가 돼서 굉장히 부침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오버슈팅도 일어나지만 또 언더슈팅도 쉽게 일어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시장,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만, 외국인과 기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락날락하는 기관과 들락날락하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정말 10년 놓고 우량주를 투자하자 맞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좀 그걸 견디기 어려운 분들은 한 3년 주기 정도로 투자하시라. 네. 조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 단에는 그 3년 정도를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러시죠. 제 포트폴리오에도 최장 있는 게 지금 5년 반 있는 게. 굉장히 기네요. 무감각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딥 로스가 났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뭐, 살짝은 아니고, 뭐, 사이즈업을 한 인더머니 상태인데, 워낙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네. 중간중간에 비중을 줄이고, 뭐, 넓히고 했습니다만은, 저도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인 게 아닌 자발적인 한 6년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하면서 일부 배당도 받고 네. 증자에도 참여하고 뭐 이러면서 또 투자의 지평이 조금 더 열린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박사님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 저는 제 본연의 입장도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토론을 더 흥미롭게 이끌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서서 토론이 끝날 때쯤이면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경기의 관점에서는 아마 박사님의 말씀에 제가 상당히 수긍이 가는 것 같고요. 물가에 관련된 내년 물가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는 조금 네. 저의 어떤 주관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투자에 대한 입장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투자자로서 또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냥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감으로서는 글쎄 주식을 다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네. 것 같다. 그 불꽃 그거에 대한 물론 이제 그 물꽃이 타오를지도 모르겠고 타올랐을 때
거기서 과감하게 제가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먼저 저기 밖에 나가 있기는 좀 싫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조금 뭐 약간 그런 쪽에 좀 헷갈림을 안고 좀 우산을 쓰고 회사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비도 오는데 회사 가지 마시고 그냥 둘이서 저 마포 어디 가서 전집에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3시, 4시 계속 미팅이 있어서 그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시고 다른 생각이 좀 드시거나 혹은 내가 3프로TV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의 이런 새로운 생각, 변화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똑같은 형식의 이 자리에서 박사님과 또 다른 대화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과정에서 이렇게 장시간 별로 깜냥이 안 되는 대화를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 건강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증권시장을 위해서 여의도의 많은 후배들과 투자자들을 위해서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을 해주시고 또 많이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추석 연휴에도 업계 대선배님들과의 대화를 더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쉬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한번 회고해 보시고 또 정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신가 대화 때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